80년대 간첩 조작 사건인 오송회 사건으로 옥고를 치른 고 조성용 선생 유골이 광주 5.18 구호묘역에 다시 자리를 섰습니다. 동지들은 선생의 고된 뜻을 기리며 산자의 역할을 고민했습니다. 안승길 기자입니다. 회사하게 웃는 사진이 앞서자 가족과 후배들이 뒤따릅니다. 민주주의자 고 조성용 선생의 유골함이 광주 민족민주열사 묘역으로 향합니다. 선생이 세상을 떠난 지 1년 반 만에 망월동으로 이사 가는 길. 동지들의 감회도 남다릅니다. 선생님의 삶이 5.18 민주화 운동과 깊은 관련이 있어서 가족의 어떤 희망과 또 여러 지역 인사들의 조력으로 여기까지 오게 됩니다. 1982년 군사 독재 정권이 군산 제1고 교사 9명에게 간첩이란 딱지를 붙인 오송회 사건. 다섯이 소나무 아래 모여 모의했다며 지어낸 이름도 거짓. 불온한 전복을 꾀했던 용공 조직도 역시 조작이었습니다. 정읍 출신으로 KBS PD로도 일했던 선생은 간첩단 배우가 되어 3년간 옥고를 치렀습니다. 2008년 재심 끝에 무죄를 확정받고 사법부 사과를 이끌어냈지만 삶의 상처는 쉬이 아물지 않습니다. 안 울을 걸로 생각했는데 허이 그렇게 눈물이 나오네요.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니까 얼마나 힘들게 살았습니까? 죄도 없는 사람들을 생으로 갔다가 모두들 잡아가가지고. 엄혹한 감시와 여생을 괴롭힌 고문 후유증에도 민주화 평화를 위한 여정은 담대했습니다. 전북 민주시민사회의 구심점으로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회에 초석을 놓는 등 헌신했습니다. 오송의 사건을 민주화운동으로 승화시키고 무지를 이끌어내신 어른이십니다. 선생님의 삶은 재조명되고 존중받아야 합니다. 선생이 떠난 자리, 시대를 함께 견딘 동지들의 역사를 복원하고 기억할 공간을 만들어가는 건 남은 과제입니다. 참아라. 독립운동하는 사람들도 있었지 않냐? 우리 동지들 도와주셔서 여기 왔어요. 정말 기쁘고 영광이고. KBS 뉴스 안승길입니다.